상황에 따라서 슝 내려갔다 슝 올라갔다 그렇게 그러는데 또 이렇게 밤새 그 진행되는 걸 보니까 5분은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서로 격돌을 조금 한 모양이더라고요. 과연 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한번 우크라이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옆으로 길거든요. 우크라이나요. 이쪽에 러시아죠. 우크라이나. 여기가 이제 크림반도. 여기가 흑해고. 여기가 루마니아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루마니아. 그리고 이쪽에 헝가리. 헝가리. 그리고 이쪽이 체코, 슬로바키아. 여기가 폴란드. 여기가 벨라루스 이렇게 있고, 요 위에 이제 발트 3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륙 국가예요,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 지역이 돈바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이제 옛날 키예프라고 해서 같은, 그 나라에서 슬라브족이 여기 키예프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러시아도 어찌 보면 키예프 공국,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 분화돼가지고 이렇게 러시아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문화, 한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 러시아 사람이 적지가 않아요. 특히 이쪽 지역에, 동쪽 지역에, 동쪽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정말 많아요. 이 돈바스 지역에는 그, 지금 요 밑에 있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발칸반도 무슨 반도 그랬지 내가 좀 전에 크림반도 머리가 나쁘네. 크림반도에서는 주민투표까지 해가지고 러시아가 됐으면 좋겠다까지 해서 찬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러시아 편이 많거든요. 게다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 출신이잖아요. 연방에서 분리됐잖아요. 보면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우리나라 6배 정도 되고 크기가 1인당 GDP가 4,000달러니까 가난하긴 정말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3만 5천불이고 여기는 4천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가난하구나 생각하는데 이 나라가 6배 정도 돼서 작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 6배 되는 이 땅이 뭐 500년 전, 1000년 전부터 이러냐 이런 건 아니고요. 근래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제 이쪽에 있던 그 오스트리아가 여기까지 사실은 점령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폴란드가 여기까지 다 점령했던 적이 있었고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요 땅이 되고 러시아가 일부를 또 이제 복구를 해줘서 폴란드를 몰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소비에트 연방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러니까 여기 사회 기득권층은 우리나라가 이제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친일청산을 못하니까 사회 기득권층이 친일 세력이 많아. 여기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을 했다 하더라도 기득권은 뭐 친노 세력들이 기득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득권의 친노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민족주의적인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이지 해서 우리나라 자주성을 지켜야 돼. 나는 사람과 그래도 러시아 이쪽에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서방적이고 친서방적이고 이쪽은 친러시아적이에요. 친서방적은 자유주의적이고 친러 세력들은 뭐 러시아의 그런 옛날 전제주의적인 그런 것도 함께 있고 그리고 기득권이기도 하고 뭐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돈바스 지역에 그 내전이 뭐 분리독립을 하겠다라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도 이걸 우크라이나에서 이쪽 이것을 정부군이 가서 한다고 해서 승리하지 못하다는 것이 러시아인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91년도에 연방에서 분리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친러 세력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 정치계가 친서방적이냐, 친러냐, 이게 우리가 이제 친북? 이게 반공이냐, 민주냐, 이거 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근 80년을 지금 이제 80년 가까이를 70년 넘게를 반공이냐 민주냐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진보냐 보수냐 가지고 싸우고 있고 지금도 진보냐 보수냐 가지고 나눠져 있고 진보냐 보수냐가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 후유증이 이렇게 있는데 20대 대선에서도 역시 그런 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많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91년도에 분리독립하고 그 이후에 친러 세력이 집권하기도 하고 친서방주의 세력들이 집권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제 뭐 정치인들 다 썩었어, 썩었어, 막 다 그러잖아요? 누구 찍을 사람 하나 없어. 그놈이 그놈이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민주주의가 어마무시하게 발전했어요. 우리는 정초 혐오를 언론을 통해서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 세력은 사람들이 정치를 혐오를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혐오를 하도록 많이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년 동안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치 혐오를 해서는 안 돼요. 사실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내가 정치를 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하게 하겠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성인이 아닌 다음에는 무슨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는 정치를 하면 내 가족을 챙기고 내 집안을 챙기고 내 도시를 챙기고 내 것도 챙기고 싶은 게 당연지사라서 그 누구나 다 가면 뭔가 조금 쓰인 사람처럼 이상해지는 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 잘못했다라고 물론 심판은 해야 되지만 썩었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죠.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공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약간 공심이 있어요. 약간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포교를 한다고 나와가지고 포교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몇 명 안 되지만 계속 이런 강의를 하잖아요. 공심이 없으면 이 강의를 못 합니다. 제가 좀 공심이 있는데 그래서 공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서 투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30년 네, 그 분리독립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친러, 친서방주의 이런 거 싸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만든 것은 저는 대통령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크림반도 뺏긴 것도 정치를 잘못해서 뺏겼고 돈바스 내전도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물론 이미 정치판이 썩어가지고 대통령도 썩었다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그 탤런트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시트콤처럼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너무 인기 정치판의 정치 풍자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대국민 배우죠. 우크라이나 국민 배우인데 그 정치 풍자 프로그램에서 너무 인기 많아가지고 거기 그 프로그램 이름을 따서 당을 만들고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 정치 세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출마했어. 탤런트가 출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이 민스키인가요? 무슨 뭐라 하던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탤런트가 대통령 하면 잘할 수도 있죠. 나는 유재석이 대통령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제 유재석이 좀 공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재석이 잘한다 해도 바로 곧바로 출마해가지고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친서방주의적 그 정책을 펴고 게다가 이제 크림반도 2014년도에 뺏겼는데 이 크림반도를 되찾겠다고 이제 헌법을 개정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반러 정책을 세게 편 거예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러시아 입장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우리 옛 땅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 언어도 서로 통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말을 거의 다 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말을
한 60%, 70% 정도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주도 말을 우리는 제주도 방언으로 하면 반 정도밖에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제주도 사람은 우리 한국말을 다 알아들어.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처럼 러시아 말은 다 잘 알아라.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말들을 일부는 알아듣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슬라브족인데다가 한때 같은 연방 출신이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랑 비슷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반러시아 정책을 쓰고 뭐 전쟁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 이제 이놈들 손 좀 봐줘야지. 여기 있는 루마니아, 헝가리아, 폴란드 이쪽에 있는 발트 3국들 모두 다 나토에 가입이 됐거든요. 이게 러시아가 힘이 없을 때 나토 가입을 다 했어. 이제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이제 아직도 친러 정책을 쓰고 있어요. 독재가가 지금 20몇 년째 독재를 하고 있거든요. 94년부터 지금까지 독재를 하고 있어요. 벨라루스는. 근데 벨라루스는 요 독재가가 그 러시아에 야 우리 러시아가 러시아랑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친러 정책을 쓰고 있어서 벨라루스하고 예, 러시아하고는 뭐 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친러했다가 반러했다가 친러했다가 반러했다가 정치가 계속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나 유출이 심했는지 5,200만이었다고 90년대 초반에는 지금은 4,200만이에요. 4,200만이에요. 아니 이제 지구상에 이런 국가가 없진 않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무슨 전쟁 나서 죽은 게 아니고 전염병 나서 죽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인구 유출됐다라는 거죠. 다른데 우크라이나 못 살겠다. 도망갔다. 다른 데로 이제 이민 가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30년 동안 정말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체르노빌 세계 3대 곡창지대에 세계 3대 대평원이 있어요. 거기다 뭐 심기만 하면 황토, 어마무시한 황토, 지구에서 우리 육지 중에 20%의 황토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러잖아. 그럼 우크라이나는 전부 다 황토라는 거예요. 옥토잖아. 이렇게 굉장한 이제 곡창지대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고 있고 정치가 저렇다 이제 독재가 심해도 문제가 되지만 이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좌우로 나눠져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우크라이나는 심각해졌다.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지금 좌우로 나눠져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보다 더 심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좌우로 나눠져 있어도 어떤 대통령도 약간 후퇴는 있었지만 후퇴하다가 다시 성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대한민국은 신기하게 그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말년에 그렇게 IMF가 있다 하더라도 쭉 내려갔다가 다시 쑥 올라갔잖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왔을 때 이명박은 약간 재주가 없지. 정권을 잡자마자 리먼 사태로 때문에 이렇게 그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엄청 초기 힘들었잖아요. 게다가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국민들하고 서로 대치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완만하게. 박근혜도 말아먹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성장을 했어요. 그 사이에 조금 약간 마이너스 난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다시 이제 폭풍 성장을 지금 정부 들어와서 다시 또 크게 엄청 성장해서 막 5%씩 10%씩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성장을 했어요. 좌우 대립이 이렇게 두심한데. 그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정부 정책 대통령이 어떤 이런 그 수완을 보여서 해야 되는데 참 뭐 어렵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오늘 새벽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공문을 보내기를
서방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끊어야지 우리도 철수하겠다 그랬다라고 그러거든요. 무기 지원을 끊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죠? 니들이 먼저 철수해. 이미 이제 많은 군들이 들어가고 무기들이 지원이 됐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 지역에 폴란드라든지 뭐 그 발트 3국이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이런 데로 지금 군하고 무기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치 상황인데 니들이 먼저 빼면 나도 뺄게.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일단은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당분간은 그렇게 된것 같은데 그것도 확실하게 영구 가입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지 뭐 아닐지 앞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이것이 세계대전이 될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라는 이런 지역이 남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남한 정도 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도 되면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이 우리 정도 되면 우리가 국방 자주 국방도 할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물론 일본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중국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북한 쪽을 안 들을 수밖에 없어. 굉장히 대치 상황이 굉장히 센게 지금 남북 상황이죠. 우크라이나는 저 대치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자체가 지금 자기네들 자체가 친러 세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지금 수만 명 내지 수십만 명이 국외로 탈출하고 그랬을 텐데요. 계속 탈출하는 게 오히려 이제 친러 세력들이 탈출을 많이 하고 부자들이 탈출을 많이 하고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한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간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생각할 때 남한에 있는 간첩이 많을까? 별로 이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간첩으로 왔다가도, 야, 이거 대한민국 너무 잘 사는데? 간첩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딱들 거라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안 그러잖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사람도 있어. 아예 사람들이. 그리고 친러 세력들이 기득권이 잔뜩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본인들이 전쟁 준비도 하고 군에 입대도 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참 이제 분위기 참 맥빠진다,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세계 대전으로 갈 거냐, 아닐 거냐. 요거는 이제 좀 뭐랄까요? 어떤 확률적으로 보면 좀 우리 대한민국 이쪽 한반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의 이제 우리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이제 끝났는데요. 이 중국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는 이번에 성적이 꽤 예상보다 좋은 거예요. 본래 금 하나만 예상하고 은몇개 예상했는데 금두 개에다가 은은 다섯 개, 여섯 개인가요? 그래서 예상보다도 우리가 정말 많이 큰 수확을 우리가 빙상 감독도 제대로 없고 뭐 이렇게 빙상연맹이 뭐 지금 숙대밭처럼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도 비하면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야 여기에 이제 손실이 너무 크다. 이제 경제적 손실이 한 45조 정도? 45조 정도 경제적 손실이 이번에 미친다. 공식적으로 45조인가요? 그냥 이리저리 따지면 100조 이상의 이제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데, 비가 너무 안 오는 지역이었거든요. 비가 너무 안 오는 지역에다가 동계올림픽을 하니까 그 얼음 만들고 눈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들 먹는 식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참 어려운 거죠. 이렇게 경기장 만들고 경기장 운영하고 이런 데 대한 드는 비용보다도 이렇게 더큰게 나중에 치료해야 될 비용은 뭐냐면
이 동계올림픽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몇달 동안 공장을 안 돌린 거예요. 이제 공기 때문에. 공기가 맑아야 되니까. 그쪽 지역에 공장이 밀집돼 있고 그 주변에 사방 몇 100km, 200km 내 많거든요. 보면 그 공장들을 다문 닫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타격이 뭐 작지 않겠나? 아니 그작적좀 크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그 중국이 얼마 전에 헝다 사태 해가지고 헝다 파산이 400조가 넘거든. 440조인가 그런데 중국에는 그런 것이 그냥 코딱지 같은 그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헝다 이런 것 그렇게 되고 올림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뭐 시진핑 정부로 홍보 수단밖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너무 독재가 심하다 보니까 경제를 운영을 하는 것이 좀 걱정이 좀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리에바의 도핑 문제를 보면서 저는 발리에바 지난번에 처음 금메달 딸때그 공연하는 걸 보고 야 정말 잘한다 라면서 키도 엄청 크고 팔다리도 엄청 길고 야 여신이다 그러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진짜 정말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팬이 됐는데요. 그런데 도핑 논란으로 이제 나이가 16살인데 도핑 논란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걸 보고 믿을 수 없어. 저런 여신이 도핑 그걸로 저렇게 되다니. 아닐 거야. 그런데 이제 어제 출전해서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막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4위가 됐는데, 보면 또 밝혀지기를 그 복용했던 그 수준이 그냥 어쩌다 한번 먹은 이런 게 아니라 장기 복용을 해야지 그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거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깝다. 천재적이 정말 잘하거든요. 김연아 잘한다라고 그러는데 김연아 정말 잘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보다 훨씬 더 잘해.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막 피어오르는 꽃인데. 도핑으로 인해서, 약물 복용으로 그래서 그렇게 실력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오명인지 진짜인지. 근데 약물 복용을 아무리 그렇게 잘한다 해도 그렇게 천재적 수준까지 이르긴 어려울 텐데 안타깝죠. 그런 걸 쓰지 않고 했어도 세계 1위 할수 있었을 텐데 자기 욕심인지 아니면 뭐 팀의 욕심인지 감독의 욕심인지 러시아 사람들은 독재 국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러시아 태국 마크도 러시아 마크도 못 달고 나오잖아요. 몇년 전에 도핑 의혹 때문에 몇년 동안 올림픽에 나가면 그냥 올림픽 위원회로 그렇게 나오는 거지. 러시아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도 도핑 때문에 그랬는데도 그 아직 처리 안 들고 또 도핑 이런 것이 되니까 중국도 이번에 편파 판정 때문에. 우리 원래 안현수가 이제 러시아에 가가지고 러시아에서 메달 따고 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 감독도 하고 그래서 전 안현수 감독을 굉장히 애처롭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인재다. 우리 빙상연맹이 정상적이라면 그런 인맥이, 그런 이제 인재가 러시아나 중국으로 팔려가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러나 이번에 이제 이렇게 중국 쪽 감독을 맡으면서 중국 사람들도 싫어하고 기대만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력 없는 중국 팀을 그래도 메달 몇개 따게 했으니까 사실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 기대에 못 미쳤다고 팽당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중국 쪽에 감독을 했다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중에 김선택 그 감독도 이제 안현수 감독 다음으로 그 중국 감독이 된 김선택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팽당하고 막 겉돌고 있다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역시 그분도 이제 중국에 갔다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 드리고, 오늘은 성불하세요.